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국민일보를 푸시하면서 빨리 최재형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가라. 몰아라. 문제 있는 목사로 몰아가라. 종목 목사로 몰아가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국민일보를 푸시했다는 정보 제가 다 캡처해놨어요. 네. 제보한 사람들 것까지도 캡처를 해놨어. 네. 가로세로 연구소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그 계열 여러 가지 고성국 TV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런 네. 악의적인 그거 유튜버들 악의적인 댓글러들 모두 다 채집해서 지금 담당 변호사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고소고발 금융치료를 그분들은 치료가 필요한데 다른 치료는 백신이 안 맞아. 맞아요. 금융치료를 받아야 네. 돼. 네. 보통 1억 2억 원을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이제 네. 정신들을 바짝 차리죠. 여러가지 이런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것도 싸그리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도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함부로 나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네. 그 하나님의 성회인가요? 네네. 거기 측에서 그 총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를 규탄하는 성명을. 그리고 제가 이제 딱 제보를 받아봤는데 네. 저도 인맥이 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국민일보를 푸시하면서 네. 빨리 최재형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가라. 몰아라. 문제 있는 목사로 몰아가라. 종목 목사로 몰아가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데스크에 그래서 예. 고민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과거 국민일보가 내 인터뷰를 좀 많이 했어요. 북한에서 봉수교에서 설교하면 그것도 예. 막 칼라로 실어주고 예. 기사 쓰고 국민일보 측의 유튜브에도 내가 출연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내가 설교도 하러 가고 강연도 하러 가고 네. 작년 가을에도 갔어요. 작년 가을에도 그럼, 갔어요. 그런데 이 모순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는요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 외람 때 지만 저는 정규 신학대학 신학학사 네. BTH라고 그래요. 배출러 예, 예. 신학학사 그 다음에 MA 신학문학사 문학사. 그 다음에 MDB, MDB. 예, 목회학 석사 목회학 그 다음에 THM 구약학으로 예. THM 신학 석사를 또 받고 그 다음에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 목회 박사학위를 받고 예. 94년도에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네. 이렇게 대북사역과 선교 네. 대한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저보고 북한을 다녔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대적하고 이 정권과 맞짱을 떴다는 이유로 네. 대형 교회들이 네. 국민일보를 푸시했다는 정보 제가 다 캡처해놨어요. 네. 제보한 사람들 것까지도 캡처를 해놨어. 네. 그래가지고 언제 다 이거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성명 발표한 사람들도 네. 아무 근거가 없고 태영호 의원 또 저보고 노동당 해외 연락 조직원이라고 그러고 예,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남파간첩 뭐 고정간첩 그 다음에 국정원에 112로 전화해가지고 네. 나를 실황 중계를 한 유튜버도 있어요. 간첩 신고하느라고. 예, 예. 예. 그래서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하는 것까지도 실황 중계가 됐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심평 변호사 황교안 예. 전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예. 예. 가로세로 연구소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그 계열 네. 또 여러 가지 고성국 TV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런 악의적인 댓글러들 네. 악의적인 그거 유튜버들 모두 다 채집해서 지금 담당 변호사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고소고발 금융치료를 그분들은 치료가 필요한데 다른 치료는 백신이 안 맞아. 맞아요. 금융치료를 받아야 네. 돼. 네. 보통 1억 2억 원을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이제 네. 정신들을 바짝 차리죠. 심지어는 어떤 이런 떠도는 SNS에 떠도는 기사들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기념관에 방문해가지고 해설사 한복 입은 해설사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네. 이설주 여사하고 사진 찍었다고 예. 최재형 목사와 이설주가 찍은 사진 해가지고 막 나돌아다니고 네. 또 노길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김일성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 김일성상을 수상한 그 사진에 네. 또 노길남 박사와 내 얼굴은 나이도 엄청 차이나고 엄청 다른데도 네. 노길남 박사 그 앞에다가 최재형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상 수상한 그 상패를 들고 있는 앞에 최재형 목사라고 해서 그게 나돌아다니고 네. 가짜 뉴스 네. 이런 것도 다 싸그리 채집을 해서 유포한 사람도
고소고발할 것이고 예.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쓴 사람도 고소고발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것도 싸그리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싸그리 채집해가지고 그 정체도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함부로 나대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무래도 형님 제가 이제 미국 못 가실 것 같은데.